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4대 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종료가 8일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재판부는 오늘까지 결론을 내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지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래소들은 거래 정지 조치는 불가피한 입장이어서 이 법원의 결정이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당초 계획한 유통량보다 위믹스를 추가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명을 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유통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결론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판결이 전날 나오게 되면서 SK그룹 지배구조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단순히 개인사에 그치지 않았던 건 재산 분할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노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 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을 분할해달라는 노소영 관장의 청구는 이번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노 관장의 요구가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노 관장이 SK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노 관장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항소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변수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가 오늘부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게 됩니다. 앞서 5개월간 게릴라성 파업을 계속 이어왔지만 협상의 난항을 겪자 사측을 더 압박하기 위한 건데요. 이에 따라 이미 약 5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한국타이어 측의 손실 규모는 더욱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산공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24시간 동안 전 조합원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은 하루 6시간 이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총파업 이후 구체적인 파업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생산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 피해가 더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 클라우드의 최대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가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와 국내 이 두 곳, 총 3곳이 참여했는데요. 미래에셋 자산 운용도 참여 여부를 막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측은 이번 투자 유치로 4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기업과 정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번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투자 한파 속에서도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클라우드 산업엔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